여기 왜 이렇게 늦었어? 야, 빨리빨리 안 오냐? 아, 좀 늦었으면 됐지. 어? 할머니, 저희 떡볶이 하나 더 주세요. 떡볶이? 네. 자, 많이들 먹어. 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준재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말도 마. 전공 과목 빼고 다 망했어. 왜 웃냐? 그럼 예진, 넌 시험 잘 봤냐? 나? 나야 뭐 항상 똑같지. 영서번, 또 정신을 뜨냐며? 둘 다 시끄럽고 떡볶이나 먹자. 아, 저의 순대 하나 더 주세요. 순대? 네. 그래, 많이 많이 줄게. 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저의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이제 그만두려고. 아, 요즘 손님도 줄고 주변에 이쁜 가게도 많이 생기고.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늙은 가게 누가 오겠어. 맛있다, 맛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이거 보고 싶어서 어쩌냐.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주택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앞 인면을 대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가일 수도 있고요,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공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부분들을 한번 도면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늙은 가게 누가 오겠어. 내가 우리 단골 부식집을 새롭게 단장할 방법을 찾았어. 응? 맞아. 나도 영서한테 들었는데 영서가 외관 디자인하고 내가 간판 디자인하면 될 것 같아. 정이, 너는 패션이니까 혹시 앞치마 해줄 수 있어? 앞치마? 어. 그래, 내가 할게. 야, 준재, 너 뭐 할래? 나는 제품 디자인과니까 의자? 그래. 난 도예과니까 도스 만들게. 우리 열심히 해보자. 감사합니다.